유성우가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 야, 권혜성! 내 말 듣고 있냐? 너 깜짝 놀랄 준비해둬라! 뭔데? 외계인이라도 찾았어? 아니, 근데 찾은 거나 다름없어! 대체 뭘 찾았길래? 아이고, 궁금해라. 뭐지? 별똥별? 야, 너 듣고 있어? 영준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쯤에 별똥별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강아지잖아. 어쩌다 거기로 올라간 거야? 잠깐만, 내가 구해줄게.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서울 근교의 한 공원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혜성이 왔니? 다녀왔습니다. 혜성아, 이것 좀 풀어주라. 혜성아. 열은 없고 다친 데도 없어 보이고. 먹을 걸 좀 줘볼까? 간식이 뭐가 있더라? 목에 구슬을 달고 있네? 이름표인가? 야! 뭐야? 네가 날 납치한 거냐? 걔가 말을 해! 친절하게 말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만해! 이 맛은! 뭔데 이렇게 맛있어? 그건 소시지야. 혜성아, 간식 먹을... 뭐 하고 있어? 책 좀 보느라고요. 인형을 발로 차면 어떡해. 물건은 제자리에 잘 둬야지. 네. 좀 먹어가면서 해라. 내가 무슨 공이냐, 발로 차게? 아까 미안. 들키면 네가 쫓겨날까 봐 그랬어. 우리 엄마 동물 되게 싫어하시거든. 하! 그럼 날 왜 납치해온 건데? 너 공원 나무에 기절해 있었던 거 기억 안 나는 거야? 내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까 그 소시지를 먹으면 생각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다고? 그래,
내 이름이 칸인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지낼래? 흥! 널 어떻게 믿고? 뭐 한 번은 믿어줄게. 아깐 못 믿겠다며. 내가 냄새 안 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말이야. 너한테 나쁜 놈 냄새는 안 나는 것 같다. 역시 걔는 어? 냄새를 잘 맡는구나. 걔 아니라니까! 걔 맞구만 뭐. 위험하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아, 지각할 뻔했네. 아니 근데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지? 닫아줄래? 그래. 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나 너 따라온 거 아니거든. 이건 잘 먹었다. 외계인 발견! 너? 느껴진다 느껴져! 외계 표기! 영준이구나! 손에 그건 뭐야?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외계인 탐지기 13호이시다! 아, 벌써 13호가 나왔어? 이번엔 제대로야!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지? 잠깐만! 왜 그래? 탐지기가 반응하고 있어. 설마 저기 외계인이... 어?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그런 괴상한 걸 들고 온 거지요? 아, 이건 외계인 탐지기인데. 이리 주세요. 이건 압수해요. 의외로 얌전하네. 자나? 야! 어디지? 어딨어? 어딨냐고? 어딜 간 거야? 이 강아지 좀 봐. 너무 귀엽다. 멍멍아, 손, 손, 손. 얘, 저런 말 알아듣는 것 같아. 있었는데 왜 방해하고 난리야?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위험? 아직 날 잘 모르나 본데. 이 우주에서 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건 나. 네가 뭐야? 내 말 아직 안 끝났다고? 야! 자, 보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속한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행성이 약 5천억 개가 있답니다. 또 이런 은하는 2천억 개 이상이 지금은 안 돼. 조금만 참아. 이렇게 우주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이 있는 행성은 과연 우리 지구 하나뿐일까요? 맞아요, 맞아. 이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예요. 저거 좀 봐! 싱크홀이 또 생기고 있어!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정 교수님에게 알립니다! 곳곳에 생기고 있는 싱크홀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선생님들의 안전지도 하에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요? 왜 이런 구멍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혜성아, 너도 아침에 봤지? 응? 왜 외계인 탐지기가 저기 가리켰던 거? 근데 그 자리에 싱크홀이 생겼다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 글쎄... 저 좋았어! 뭔든 반드시 외계인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야, 나랑 같이 싱크홀 조사해보지 않을래? 아, 나는... 화장실! 어? 아까부터 화장실이 급해서 난 먼저 가볼게. 아하, 이거 이쪽이었네.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아, 시원해. 아이, 참느라 혼났네. 아우, 냄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어허, 그게 다 장이 튼튼해서 그런 거야. 으이구, 아깐 여자애들이랑 행복해 응? 보이더라. 애교가 장난 아니던데? 왜? 좀 부러웠냐? 애교 한번 부려줘. 아, 됐어, 돌아가! 아, 왜? 부러운 것 같은데? 일로 와봐봐! 내 애교로 받으라고! 받아주세요! 아, 잠깐만. 영준이네? 어? 여보세요? 혜성아, 대박이야! 여기 뭐가 있어! 저, 그게 뭐냐면은... 영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영준아! 타깃 이동 중. 추적하겠음. 영준아! 이건... 영준이 가방이야... 설마... 혹시 영준이가 어디 있는지 냄새로 알 수 있어? 지금 나보고 그 녀석 냄새를 맡으라고? 부탁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야. 해보긴 할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고마워. 이런 곳이 있었다고? 냄새가 나긴 나는데. 영준이 냄새 찾았어? 아니, 이건 지구인 냄새가 아니야. 악취야. 아주 불길한 악취. 불길한 악취? 너 혹시 응? 아직 똥 덜 싼 거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도와준다. 그리고 넌 똥 안 싸냐? 아, 왜 내 똥만 아니, 가지고 그러는 그게... 건데? 지구의 똥에선 꽃향기라도 나냐? 뭐지? 개! 바위를 뚫는 강철의 팔통! 가이아 징크! 뭐야 저 괴물은! 저 녀석한테 나는 냄새였어. 이게 왜 이러지? 이 상처는? 설마 나 때문에 다친 거야? 응. 흠, 그러게. 굶뜬 주제에 왜 나서? 그냥 좀 긁힌 거야. 어? 뭐해? 친구 찾는다며. 아! 속에 기차!
오색 빛깔의 깃털 시그너스. 넌 누구야? 어디 소속이지? 소속이라니? 난 달빛 초등학교 5학년 3반 권혜성인데.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저 마블리언과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지? 마블리언? 그러는 넌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난 지구의 가디언 은하. 가디언으로서 지구의 온 마블리언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난 그냥 친구 찾으러 온 거라고. 뭐 좋아. 사라졌어. 시그너스 침묵의 깃털. 어떻게 한 거야? 잠시 마비시킨 것뿐이야. 역시 다크셀에 감염된 거였어. 다크셀?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일단 나가자. 먼저 가. 난 내 친구를 찾기 전엔 못 나가. 뭐? 아, 도와줘서 고마웠어. 가자, 칸. 하여간. 같이 가! 아까 했던 얘기들 자세히 설명해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최근 들어 엄청난 수의 마블리언들이 지구로 왔어. 마블리언은 행성의 힘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보통은 자신이 태어난 행성에서 평생을 살아갔지. 근데 그 마블리언들이 지구엔 왜 온 건데? 사실 그걸 조사하고 있었는데. 어? 시그너스! 조심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그래. 어디냐? 뭐야? 얘는 또 왜 이래? 구속의 깃털! 구속의 깃털! 성공리 소환!
체! 송곳니! 잠깐! 응? 기다려! 저걸 떼어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구나.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평범한 지구인이 어떻게 다크셀을. 끝까지 무모한 녀석이군. 이 마블리언은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당분간은 네가 맡도록 해. 마블리언? 이게 대체 뭐야? 어? 어디 갔지? 근데 너 친구 찾는다고 하지 않았나? 응? 아 맞다! 영준이! 영준아! 뭐? 그냥 집에 갔었다고? 미안 갑자기 인기 너튜버 미스터 M이 학교 앞을 지나가지 뭐야.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사인 받았지. 으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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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조용.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반가워. 난 유나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어? 이거 앞으로 피곤해지겠구만. 아우!